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값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.16% 떨어지며 1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. 주간 변동률로는 2012년 12월 10일 조사 이후 9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. 서울 25개구 아파트 값이 일제히 내린 가운데 도봉구가 마이너스 0.31%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.